그래봐야 7개인데 난 알 수 있지. 저희가 이상민 선배님은 녹화 끝나고요. 네. 저희가 된장이랑 네. 청국장을 좀 따로 싸드릴게요. 네. 근데 저는 이거 궁금한데요. 탄산음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? 탄산음료는 위하고 장 사이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. 하지만 이제 소화가 안 된 음식이 갑자기 내려가니까 오히려 위장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탄산이 오히려 위산을 역류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합니다. 아까 보리차 나왔지만 보리차는 예전에 뭐 이온음료가 없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온음료를 먹으라는 선생님들 말씀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. 복통의 원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장염이나 이런 걸로 설사나 구토를 유발한 경우에 전해질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보리차처럼 따뜻한 이온음료를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어쨌든 중요한 건 이상민 선배님처럼 근거 없는 독소를 많이 알면 안 됩니다. 네. 항상 전문가와 상담해야 되고 정확한 독소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자, 지금부터 위험한 랭킹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수학이니까 우리 차상우 교수님께 여러분들의 복통 위험도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예. 네. 교수님, 배가 아플 때는 그 어떤 체크들을 하나요? 복통이 있는 경우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혈액검사와 함께 식도, 위, 십이장을 볼 수 있는 내시경 검사를 하셨고 간, 뭐 쓸개, 췌장, 신장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도 복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셨습니다. 네. 윤영미 씨를 제외한 6분이 검사를 받으셨는데요. 예. 조직 검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12지장 용종을 떼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검사들을 다 하셨으니까요. 예. 여러분들 중에 그 복통 위험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 위험인물 1위가 되고요. 예. 반대로 위험도가 낮으신 분이 건강인물 6위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따뜻한 바람이 봄을 날리는 어느 날 봄맞이 건강검진을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사들. 사실 요즘에 좀 활동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궁금해요.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. 복통은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예,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.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소화 기능이 좋으니까. 워낙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저녁에 안 먹고 자려고 하고 많이 아파 보이세요. 때 돼서 잘 먹고 해서 지금 제일 건강한 괜찮을 것 같은데. 검사해보나 마나 오늘의 건강인물? 술을 좀 먹는 쪽이 좀 불안하긴 한데 뭐 특별한 뭐 통증 같은 거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. 불안한 마음은 접고 출발해볼까? 혈액검사부터 이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내시경 검사까지 복통 관련 검사 종집합. 아, 일단 체열을 주제가 하죠. 이 복통인데 피부가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.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간 기능,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는 필수라는 점. 이게 바늘이에요? 비타민 초보 이혜리 불안한 듯 보였으나 담담하게 혈액 검사 완료. 반면 젊은 혈기 강민경 자신만만하게 혈액 검사를 받는데 칙칙한데요? 잠시 후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왜 이렇게 아파? 안 아프다네. 갔다 오세요. 언제 아파요? 다음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평소 생활 습관 중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파악해 본다. 제일 발로서 이렇게 이제 내부를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뱃속을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게 좋고 무섭지 않잖아요.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안심이 돼요. 배에 살짝 올렸을 뿐인데 간, 담낭, 췌장부터 신장, 비장, 맹장까지 그 구조와 기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실시. 궁금증 하나, 초음파 검사 시 젤을 바르는 이유는? 아, 이것이 궁금하네요. 검사 부위에 초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체 우회 수용성 젤을 꼭 발라야 한다고. 아, 그 이유예요? 궁금증 2. 초음파 검사 시 호흡을 유도하는 이유는? 뱃속에 꼭꼭 숨어있는 장기까지 확인하라. 비교적 확인하기 어려운 상복부 장기들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호흡은 필수. 팽창되면 더 잘 보이니까. 오늘의 하이라이트 위 내시경. 아, 다 하셨어요? 검사 전 먼저 위 속의 거품과 가스를 제거한 뒤 수면 마취제 투여. 몽롱한 게 좀 이상한 듯한 기분이에요.